달라방 천국 큐,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9월 28일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또 전자석 안전띠 착용 개정 도로법이 비난을 받고 있는 허화 시를 주제로 해서요. 네. 양날의 칼이 된 부처 간의 동상 이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요. 자, 먼저 자전거 헬멧 사용 착용 의무와 찬반 시각과 논쟁부터 좀 살펴보죠. 네네. 예, 그 자전거는요, 차체 보호 구조가 없죠. 때문에 그 충돌 사고 때 탑승자 상해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네. 특히 얼굴과 머리를 다칠 확률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은요, 2011년부터 5년간 발생됐던 자전거 사고 28,888건을 분석한 국민안전처의 재난연감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평균 50.7명이 숨지면서 5년 동안 무려 283명이 희생됐고, 또 40대 승차자부터 사망 비율이 급증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메모리 유니온 등 10개 정도의 단체들이 안전모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 실태를 전혀 그렇지 않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안전모 착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아직 이제 그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걸로 이제 이번 개정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네.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 네. 뭘까요? 네, 안전모를 규제하지 않는 선진 사례와 또 우리 자전거 문화는 교통순환이 아닌 네트워크로 활성되는 분야가 크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처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없지만 제재를 당하는 자체가 싫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국과 유럽은 우리처럼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반대 여론의 장점이 된 것 같고요. 또 안전모를 의무화한 캐나다와 미국, 또 캘리포니아주도 성인이 아닌 대상이 주로 그 18세 미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좀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스웨덴의 경우는 15세 미만이고 일본은 13세 미만, 프랑스는 12세 미만이지만요. 공공자전거도 안전모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전거 교통수단 이용률이 15% 이상이 일본에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13세 미만이 의무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규제 자체가 없는데요. 이 중 멕시코는요, 공공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 조항을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연령 대상인 호주는요, 자판기 등에서 영가 구매가 가능하고 또 무료 제공도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자전거 대여 때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자전거라는 것은 그 계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고도 봄, 가을 이때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2013년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했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야외 활동이 많은 6월과 9월 사고와 또 금요일에 주로 집중됐고 대부분은 16시에서 18시 사이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되는 데 반해 2010년 대비 11.5% 자전거 사고는 증가됐고 사망자도 같이 급증이 됐습니다. 그 이용 인구는 1,200만 명을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사고와 사망률이 높아진 점을 가장 큰 관건이자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사망자가 착용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는 또 현실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자전거는 잠깐씩 빌려 탈 수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썼던 안전모를 돌려가면서 자신의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은 유쾌할 수 없다는 게 아마 반대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래서 안전은 인정은 하지만 권고 수준에 좀 머물러 달라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뭐 사고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된 자전거 사고는 2011년 대비 좀 줄어든 28,73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사율 분석에서는요, 540명이 희생되고 3,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아,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에서는요, 2013년 4,249건에서 2015년 6,920건으로 급증됐다가 다시 2016년에는 5,936건, 그리고 2017년 5,659건으로 낮아졌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오히려 높았습니다. 네. 동기간의 사망자 수는 2013년
101명에서 2016년 113명, 그리고 2017년 126명으로 늘어났고, 대부분 40대 이후로 몰리면서 고령자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12건의 자전거 사고가 생기는 서울 시내에서는 2012년 동부터 무려 4년간 1,805건이 발생이 됐고요. 숨진 114명 중 63명이 65세 이상으로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예. 수 있겠네요. 네. 사고 건수 자체는 조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치사율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네. 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같네요. 이유는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게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그 5년 통계를 보게 되면요. 79%인 22,768건이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672건이 주거용 건물과 492건이 유원지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사고 원인 중에는 9,231건도 자동차처럼 운전 부주의가 주 요인이고요. 또 이와 비슷한 9,187건이 가장 치명적 요인이 되는 충돌과 추돌 사고에 대한 그 희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환자 38.4%가 머리를 다친 부상이기 때문에 만일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상해 정도를 약 8에서 17% 정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도 이제 속도를 줄이고 더 조심해서 타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교차로 등에서 직진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 충돌을 할 경우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전수칙 부행에 의한 사고도 3,963건에 이르고 또 정비 불량도 130건이나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어둠에 묻혀서 달리는 스텔스 자전거들입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탑승자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고 안전모에도 반사표지나 LED 발광장치를 덧붙이는 이런 안전장비 준비가 중요합니다. 네. 자, 보행인과 자동차 충돌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 헬멧 착용의 이 허와실을 짚어봤습니다. 네. 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잘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회 인터뷰였고요.